What's good, how ya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V10을 사랑하시는 V10 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뭐 녹화 시간 기준으로 28분 전에 공개된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Criminal? 이렇게 읽어야겠죠? Criminal?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야, 이번에 V10이 갖고 온 음악은 네팔리 드릴이에요. 드릴. 야, 이제 네팔에도 드릴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드릴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네팔에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도 드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니까 너무 기쁘네요. V10은 뭐 태국의 원뮤, 캄보디아의 만다 같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팔리 랩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래퍼 중에 하나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V10의 팬이 있고 또 V10의 그 폭발적이고 도파 래핑이 인기를 얻고 있죠. 아, 저도 V10의 랩 들으면은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가사도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뮤직비디오가 올라오자마자 예, 반가운 마음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 비디오가 올라오면 가사가 업로드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팔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바이브로 제 느낌으로 예,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거의 뭐 5개월 만인데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V10의 Criminal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나 이거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보통 드릴 음악이 좀 어두운 바이브나 도파한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밝고 칠한 느낌의 드릴 음악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오! 야, 무슨 드릴 음악에다가 영떡 같은 플로우를 이렇게 뱉는데 존나 신선하다. 오! 이거 약간 비디오 느낌이 그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밍밀 뮤직비디오의 느낌과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농구장 있는 데서 촬영하면서 약간 바이크 라이더들도 좀 보여주는 약간 그런 컨셉 있잖아. 아, 지금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한데 아무튼 좀 밍밀의 바이브가 좀 느껴진다 여기에는. 오우. 드릴의 싱잉 랩이 되는구나. 와, 존나 신선하다. 솔직히 좀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와일드한 랩들이 좀 많은 드릴 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하고 완전히 빗나갔어. 아, 여긴 보면 스케이트보더들이나 라이더들이 다 파티를 즐기면 놀고 있어. 오. 야, 근데 저기가 네팔의 도시 전경이에요? 되게 이색적이다.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 파라에서는 그냥 도팜의 끝이었는데 여기는 세상 가장 칠해. 에어 조던 4 파이어 레드 신은 것 같네요. 와, 존나 오리지널러티 있다. 와, 역시 V10이에요. V10이 갖고 오는 바이브가 역시 오리지널러티가 있어. 와, 이것도 무슨 랩이야? 와, 좀 랩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영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 좀 놀랐어. 이거는 굳이 뭐 스타일을 얘기한다면
영국에 있는 UK 드릴 스타일보다는 US 드릴 스타일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나 와 진짜 랩에 빈틈이 없다. 비트는 그랬어. 존나 타이트했어요. 칠한 느낌도 있지만 역시 타이트한 거는 아,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좀 그 스트릿 패션 있잖아요. 좀 자유분방하게 입고 딱 이렇게 그의 뒤에 딱 서 있으니까 느낌이 좀 하이패지고 좋은 것 같아. 어. 오. 아, 이거 자유분방해서 좋다. 그냥 그 영어로 얘기하면 칠 바이브스 언니가 그냥 가득한 비디오야. 와, 나 드릴 뮤직비디오 보면서 나 이런 느낌 가지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내가 난생 처음일걸? 아, 진짜 완전 다른 스타일을 갖고 왔다. 파라랑 완전 달라. 밑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팔에, 여러분들 네팔의 나라의 투팍 같은 래퍼예요. 그냥 애티튜드나 느낌이 그래. 약간 후드러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는 것 같아. 아, 뭔가 되게 신나. 아, 너무 좋은데요? 제가 마지막 리액션 비디오 했던 게 파라였는데 파라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을 갖고 왔어. 저는 그 비텐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적인 바이브나 느낌들은 굉장히 로우하고 덥해서 좀 어두운 느낌의 음악들이 좀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 아니야.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비텐의 뭐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태도 같은 느낌이 투팍의 느낌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거 있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give up.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와, 여기서는 그냥 후드들하고 다 함께 이렇게 파티를 즐기면서 놀고 있는 약간 좀 새로운 스타일을 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놀랐고. 야, 근데 이제 드릴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드릴 음악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제 저는 네팔리 드릴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근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드릴 스타일이 아니고 겁나 칠하고 싱잉 랩이 난무하는 드릴 음악이라서 사실 좀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역시 저는 네팔리 랩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진짜 different style, 진짜 완전 새로운 거를 가져왔어요. 존나 잘했어요. 아, 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